제2북한 남성이 누군지도 관심입니다. 탈북단체들은 이 남성이 3년 전에 탈북한 24세 김모 씨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인지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보도 반나절 뒤 합동참모본부는 일부 인원을 특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며 탈북자의 재입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 장비와 녹화 영상 등 대비 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 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사전 파악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한 인원은 지난 2017년 귀순한 1996년생 남성 김모 씨로 현재 관계기관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김 씨가 월북하기 전 강화 교동도 인근을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 씨가 한강 하구에서 헤엄치거나 보트를 이용해 올라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탈북할 때도 이 루트를 이용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복잡했고 친구들이나 주변에 빌리고 생활이 좀 절제되지 못하고 착실하지 않다 보니까. 김 씨는 또 지난달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